오늘 일부러 이 오장을 위해서 입고 오신 거죠? 아, 네, 언니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맨날 이렇게 돌려야죠. 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네.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쌌어요. 그거 제일 곱, 잘 만났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요. 오인혜입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남성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남성분들이 많기도 하고 여성분들 중에서도 욕구불만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저처럼? 맞습니다. 네, 우리 오정이 그래도 40대, 50대 남성분들의 아이돌입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요즘 점점 20대 분들까지도 오. 확 늘었어요. 확실히 우리가 이제 쇼트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20대 분들도 많이 이제 네. 오정TV를 즐겨주시는데 오늘 진짜 여러분들의 아이돌이 될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 깜짝 놀랐잖아요. 나 애기인 줄? 오. 애기 같아, 애기. 아니, 몸은 애기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몸은 아니다. 몸은 얼굴이... 내가 애기지. 너무 애기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AV 배우를 한 분 모셨는데, 네. 이제 국내 최초 AV 레이블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힙합 레이블 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네. AV계에도 레이블이 있대. 네. MIB라는 곳인데, 여기 소속된 배우들이 뭐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탑티어 우와. 분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네. 채아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IB 19 메인 모델 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봐봐. 약간 거의 아이돌 느낌이잖아. 인사도 약간. 우리, 안녕하세요. 아, 아이돌 준비했었잖아요, 오윤혜. 자, 갑니다. 자, MIB. 이번 달 아이돌, 오윤혜 소개합니다. MIB 18 우윤혜입니다. 욕한 거 아니지, 지금? 아닙니다. 아니, 진짜 말투, 목소리, 이런 것까지. 아이돌 준비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일단 느낌이 와. 느낌이 와. 네, 실패했습니다. 너무 이 외모가 우선 너무 애기 같고 네. 되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말라서 그런가? 조금 해서 그런가? 오. 진짜 그런 거 있잖아. 틴커벨, 진짜 틴커벨은 여기야. 내가 아니라 포켓걸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오윤혜 씨 남편분 있잖아요. 네. 김도근 씨가 우리 오윤혜 씨를 부를 때 항상 틴커벨이라고 지금 비웃으시는 거 아니죠? 지금 현실 부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팅커벨 보여드릴게요. 오늘 채아님 오셨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우셔서 네. 옷도 딱 스쿨룩 느낌으로 예쁘게 입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채아님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 네. 오늘은 상의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의가 포인트야. 네. 오늘 날씨가 영하 100도거든요. 많이 추워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한번 네. 조금 일어나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이 실종이 아니라 오늘 일부러 이 오정을 위해서 입고 오신 거죠? 아, 네. 언니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이거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입으시죠? 아, 평소에 이렇게 안 입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와주세요. 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바스트 사이즈 물어봐도 돼요? 우리 오윤혜 씨가 거의 F컵이거든요. 바스트요? 저 C. 아닌데. 에이, 그럼 난 뭐야? 볼륨이랑 허리랑 개미 진짜 허리가 한 내 허벅지야. 너 내 허벅지 하나야 지금 느낌이. 맞아. 이거 몸매 관리 따로 하시는 거야 아니면 타고나신 겁니까? 조금 합니다. 아, 뭐 하세요? 가끔 운동을. 어떤 운동? 헬스도 하고 네, 요가도 하고. 야식도 먹습니까? 네, 많이 먹어. 진짜? 야식으로 방울토마토 먹고 이런 거 아니야? 오이 먹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아, 저 안 좋아해요, 오이. 아, 그래? 네. 안 좋아해요. 오이 저는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죠. 오이 맛있어요. 아, 네. 야채는 별로 안 드신다. 네. 치킨도 먹고 막 밤에 야식. 네네네. 근데 아니, 치킨은 막 요만큼 먹는 거 아닙니까? 입이 짧고? 아, 근데 입이 짧긴 해요. 아, 자주 그렇구나. 먹어요, 좀. 조금씩 자주? 조금씩 자주. 타고났네. 그렇습니다. 우린 다시 태어나도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나의 반쪽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 여러분 실물은 진짜 리얼 팅커벨이다. 네. 자, 채연님한테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많죠. 일단 어떤 계기로, 아까 아이돌 준비하셨다고도 했으니까 어떤 계기로 AV 배우가 되셨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제가 뭐 방송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어느 순간 성적으로 약간 호기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계기가 있습니까? 뭐 남친을 만났는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좀 늦게 떴어요, 눈을. 그래요? 몇 살에요?
뭐 처음 한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눈을 뜬 거. 눈을 뜬 게 몇 살이야? 둘 다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눈을 뜬 거는 네. 한 1년? 1년? 1년 전에? 네. 아, 그거 얼마 안 됐네. 그거 느껴보셨어요? 뭐야? 우리 늘 그걸로 아니 100분 토론 하거든요. 아니 근데 1년 전에 눈을 떴는데 1년 만에 AV 배우까지 한다는 거는 많이 눈을 떴나? 궁금하던 찰나에 네. 돈도 벌고 싶기도 했고 또 방송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저한테는 너무 기회였군요. 네. 신기하다. 그 전에 그 관계를 했던 남성분과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준 그 남성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네.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이런 발언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다 하세요. 해줘봐요. 쌌어요. 그거 제일 잘 만났다. 야. 잘 걸렸다. 우리는 없잖아. 못하잖아. 그거 제일 궁금했거든요. 진짜로요?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잘... 아까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느껴도 전혀 아 오르가즘 자체를 네, 잘 근데 왜냐면 느꼈어. 오르가즘과 그걸 하는 건 다르니까 아니 얘는 나보다 낫네. 나도 나도 개척이 못하는데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나 아니 그러면 그 남자친구를 만나고 오르가즘과 느낌 동시에 이제 그 분사 그러니까 워터파크 그쵸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나도 이게 되는구나. 나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쵸 깜짝 놀랐겠네. 네. 그분한테 좀 많이 배우기도 했고 네. 그분 연락처 혹시 아직도 가고 이분은 기술자신가요? 혹시 만나는 여성분들마다 다 분수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처음에 저한테 네. 너 정말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경험 한번 시켜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많이 이미 기술자시구나. 분수 장인이시구나. 이분이 그분을 한번 좀 다음에 모셔볼까요? 우리 남성분들 궁금해서 특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특별한 애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분 스팟 그분 자체가 워낙 좋은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신체적인 것보다는 네. 스킬? 자 그러면은 자 하나씩 풀어갑시다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자 분수를 터뜨리게 할 때 손을 썼어요? 아니면은 중요 부위를 썼어요? 손이요. 진짜 손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여러분 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손 다 있죠? 그게 가능하다고? 가능하던데요? 아니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일단 손은 우리 다 있습니다. 네 있지. 자 그러면은 어떤 특정 위치를 그분이 이제 찾아가서 거기를 찾아서 자극을 시켜주면서 이게 분수가 터지게 된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진짜 많이 한대요. 그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그래. 너는 그 손 동작이 보이니? 그러니까 보인대. 계속 보고 연습하고 여자가 만족하는 거에서 되게 흥분을 느끼는구나. 행복하대요. 여자 많이 하면. 아니 그러면은 아니 나는 솔직히 우리 나 진짜 거부가 안 돼. 자, 사람마다 그러면은 흥분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치, 포스팟이 다르잖아. 채아님의 그 공간을 찾기 위해서 그분이 뭐 여러 노력. 번 이제 시도를 했는데 찾은 거예요? 아니면 단숨에 딱 질러서 찾은 거예요? 몇 번 하고 찾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싸긴 했는데 그 싸기 직접 네, 좀 찾았죠? 어딜까? 어딜까? 아니, 그럼 우리도 찾으면 다 되는 거야? 나 우리는 안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찾았어요. 그 부위를 그럼 찾아서 어쨌든 손으로 자극을 이제 계속 할 거잖아요. 그걸 한 어느 정도 시간으로 따지면 몇 분 정도 했을 때 12시간 정도 합니까? 될 때까지 12시간 자고 일어나서 24시간 언니 그분 궁금하죠? 보고 싶죠? 너무요. 네. 얼마 만에? 한 몇 분? 한 시간? 아니요, 금방. 금방? 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거기가 약간 부풀어 오른다든지. 그러니까 채아님이 느꼈을 때 나의 반응이 왔어요? 어떻게 와요? 진짜 웃음 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싸요.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저의 경험상 남자가 손을 하면은 네. 싫어. 맞아. 우선 그러니까 그래. 부드러운 느낌이 맞아. 아니고 아프고 맞아. 약간 비위생적이라는 느낌. 세균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선 아파. 처음에 느낌이 좋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게 돼. 맞아. 뺀단 말이지. 그치. 손에 때리던지. 그치. 근데 거부하지 않았다는 건 어쨌든 처음부터 느낌이 좋았고
뭔가 그런 시작 그 자체가 스킬 자체가 남달랐구나. 그러니까는 조금 기다리면서 주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보통 남성들은 처음부터 약간 좀 거치 맞아요. 거칠고 저도 그래서 원래 안 좋아했어요. 막 상처나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러니까. 근데 그분은 그분만 혹시 뭐 골무 같은 거 있나? 아니 나 진짜 궁금해. 그 골무 사 우유네 빨리. 아니 이분만은 뭔가 이렇게 스킬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새롭게 그 세상 알게 되셔가지고 네. 이 세상에 궁금해지면서 네. 금방 그 단계까지 올랐고 그러면 이게 한번 내가 여기가 개발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을 만나도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그건 또 아니었어요. 네,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래요. 아니 그분 진짜 잘 꼭꼭 숨어있는 걸 잘 찾았구나. 그럼 한 번 그 좀 그분이랑 이별을 했으면 그 다음 분하고는 만족이 안 될 텐데. 그렇진 않던데. 아 그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듣기로는 그게 이제 소변과 다른 점이 소변은 어쨌든 물이고 둘 다 뭐 물이긴 하지만 근데 그 분수가 터지면서 나오는 체액 같은 경우에는 휘발된다고 들었거든요. 휘발된다고? 네. 날아간다고?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소변이랑은 다르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달라요? 어땠어요? 냄새나 뭐 느낌이나 색깔이나 이런 게 어땠는지? 그냥 물 같던데? 물 같았어요? 네, 물 같던데 그냥 투명하고? 투명하고 저희는 영원히 경험해보지 못할 거라서 이제 이건 너무 궁금하거든. 그러면,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분이 네. 지금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 배우시잖아요? 이게 나는 이것도 대단한 반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 거야? 이렇게 뭐, 그 남성분이랑 같이 사랑을 나누고? 네.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 이채단님 나오고, 민도현님 나왔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비디오나 아니면은 TV에 그 사서 보고 막 이렇게 네. 했잖아. 근데 요즘은 TV 보는 사람이 일단 많이 없잖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회원 가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내면은, 채아님이 연기한 그 작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유료로. 거야. 유료로.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다 똑같고. 아 왜냐면은 저희는 일본에만 AV나 이런 게 좀 많이 발달하고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레이블도 있고 배우도 있고 엄청 활성화가 잘 되어 있네요. 사실 아직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많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앞으로 좀 활성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쁜 AV 배우가 있다는 우리 처음 알았으니까. 우리 만약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채아님의 그 영상을 보고 싶으면은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저희 그 인터넷에 MIB19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가서? 그럼 사이트가 바로 윗상단에 떠요.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에이, 없어요. 없어요. 나 저런 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그 교태라고 해야 될까? 이거 타고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죄송합니다. 아니 남자들이 진짜 너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네. 매력 포인트가 되게 여러 개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좀 본인이 느끼기에 나의 강점은 이거다 하는 부위나 혹은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의 강점은 예민한 몸? 잘 느껴. 예민한 몸? 그래요? 네. 간지럼 잘 타요? 엄청요. 나 간지럼 아예 안 타거든. 나는 진짜 겨드랑이 해봐. 간지럼 좀 태워봐봐. 봐봐, 상상만 해도 간지럼 그 많이. 사춘기 소녀 같아. 낙엽 굴러다니는 낙엽만 봐도 깨르르 하는 있잖아, 그런 거. 아니, 근데 어떻게 AV 배우라냐. 나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와, 이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미치겠네. 이렇게 막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데. 그럼 사랑 나눌 땐 좀 적극적인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사랑 나눌 약간 수줍는 스타일입니까? 저는 평소에는 남자가 리더 해주기 좋아하는데 네. 술을 먹거나 가끔 이제 회가닥 할 때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리드합니까? 제가 대박. 어쨌든 이제 성적 욕망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크니까 관련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들과 좀 다르게 이런 욕망이 크다고 느끼셨어요? 성적인 게
더 많다기보다는 저 몸을 봐주는 게 너무 좋고요. 아~ 약간 그렇게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예쁘니까 몸이 흥분한 것 같고 그런 거에서 행복을 느끼고. 아~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어디예요? 엉덩이. 엉덩이 또 우윤혜 씨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는 내 몸 보면 한숨만 나오거든. 아 왜 언니 엉덩이 너무 탐스러워. 아, 봤어? 아니 근데 보면 알지. 아니 뭔가가 그 느낌 알 것 같아. 내 몸이 워낙 예쁘고 너무 제 군살 없고 나올 때 나오고 글래머다 그래. 보니까 본인이 봐도 이제 섹시한 그런 이제 부분이 남자들이 봤을 때는 진짜 더 흥분할 것 같은데 채아 씨는 남자가 나를 보고 이렇게 흥분했을 때 네. 그때도 이제 그 흥분이 된다는 거죠? 네, 약간 많은 남성분들이 저를 많이 보고 저를 많이 좋아하고 저를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로? 그럼 실제로 SNS를 통해서라든지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시하는 남자도 엄청 많을 것 네. 같은데 어때요? 사실 이 배우 하기 전에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전에는 그럼 뭐를 하셨어요?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개인 방송 있었어요. 아, 개인 방송. 네네. 그러니까 뭐든 어쨌든 남들 앞에 서는 거를 좋아하셨던 아,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뭐라고 와요? DM 한번 채아님 진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막 이런 겁니까? 그쵸. 한 번만 만나주세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채아 씨랑 할 수 있을까요? 아~ 저희 남배우 뽑아주세요 이런 거. 아~ 나는 맨날 꿀알바 이런 거 있지. 사기 아님 이런 것만 엄청 와. 본계정 부계정 재테크 막 이런 거. 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이런. 그럼 실제로 그렇게 DM을 통해서 교제를 하거나 진짜 마음에 들어서 적. 만났던 적도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 요즘에는 네. SNS로도 이제 이성 친구들 많이 만난다고 그쵸, 하던데 DM 보내서 저 약간 꼰대인가 봐요. 아 무섭고 약간 네, 어떤 사람일지 네, 모르니까. 맞아요. 그럼 보통 연애를 만약에 한다면은 어디서 합니까? 만나요? 소개? 그쵸 소개. 보통 소개. 채아님이 좋아하는 남성상은 어떤 스타일인 거예요? 저 약간 박력 있는 남자? 아까 리드 당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맞아요. 본인의 약간 성적 취향도 그런 쪽에 가깝게. 약간 가끔은 강압적이 막 이렇게 해주고 벽에 이렇게. 맞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다 맞아. 네. 평상시에 완전 박력인데 잠자리에서만큼은 속궁합이 안 맞으면 그 못 만납니까? 저 중요하다 생각해요. 진짜. 진짜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안 맞는 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그 안 맞는다라는 건 어떻게 안 맞았었어요? 느낌이 좀 덜하다? 저는 조금 많이 깊은 쪽에 있어서, 안쪽에 있어가지고. 우선 기본이 돼요. 크기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공식 질문 들어갑니다. 굵기, 길이, 그리고 강직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굵기, 길이, 강직도. 우리는 강직도로 타협을 받거든요. 네네네. 저도요. 아 그래? 강직도. 길이보다도요? 왜냐면 네.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 했으니까. 숨어 있다네요. 아니 할 말 다 하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강직도, 굵기, 길이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면은 맨피던스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나의 강직도가 그립다. 그럴 때는 이제 맨피던스만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남성의 길을 확실하게 살려주는 다섯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오미자, 토사자. 네. 이게 오자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이 오자가 남성의 활력을 돋우는 대표적인 원료입니다. 네. 임금님도 챙겨 드셨다고 하죠. 이거 낮게 포장되어 있어서 그냥 평소에 가지고 다니시고 뭐 차에다가 뒀다가 생각날 때마다 드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오자 환을 3mm 작은 환이고 먹기도 편하고 헬스업 인증받은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네. 곳에서 제조를 했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서 활력이 없거나 만사가 귀찮고 맞아. 자꾸 이제 소변을 볼 때도 뭔가 예전 같지 않은 분들께 이럴 때 약간 현타 오거든요. 남자들. 이게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셔보시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거나 1600-19169로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배송 메시지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이제 채연님의 그 분수 이야기 들을 때 윤혜 씨랑 저랑 둘 다 손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때 여자들이 가장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막 그 지렴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손을 좀 꺼려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여궁 골드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의 그 소중한 부위는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 이 pH 농도를 잘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 매일매일 관리할 수 있고 특별한 날에 또 도움받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여궁 골드입니다.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무향, 무취, 무색소로 자극이 없이 안전하고 안심해서 사용하게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잦은 러브젤 사용해가지고 질염 유발하거나 특히는 우리 여성분들이 되게 질염 많이 생기잖아요. 이건 그냥 진짜 감기 같은 거예요. 면역력 맞아요. 떨어지면 바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존 밸런스, pH 4.5 약상 성능으로 맞춰주고 수축, 보습, 탄력까지 여기서 특허받은 7가지 천연 성분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가셔서 올인원 케어 받 드시는 분들께 여궁 골드 한 번으로 끝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맨피던스 통해서 남성분들은 강직도 끌어올리시고 우리 여자들은 여궁 통해서 수축하면은 이거야말로 완벽한 속궁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상담 문의는 1588-5570 그리고 또는 고정 댓글 바로 가기 링크 하시면 되는데 오정TV 보고 상담 신청했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여궁 체험분 두 세트 보내드리니까 이 혜택도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손 많이 쓰다 보면은 손목 엄청 아파요. 아프거든. 아, 네, 아픕니다. 저희 홈쇼핑 아닙니다. 채아님. 그럴 때 차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자석 팔찌야. 맞습니다. 손목 많이 쓸 때는 진짜 이거 막 움직이기도 힘들어. 이게 그냥 자석 팔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이게 말 그대로 건강을 챙기실 수 있는 자석 팔찌인데 평상시에 골프 또는 핸드폰 많이 보시는 분들께 여기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네. 기술 개발 및 생산 공장 자체 보유해가지고 근육통 느끼는 주부나 골프 많이 치시는 분이나 팔이나 어깨가 자주 결리시는 분들께 그냥 차고 있으면 되는 거야. 건강 팔찌. 그런데 100% 국내 제조해가지고 본사에서 6개월 동안 무료 AS까지 됩니다. 요즘 골프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걸이는 약간 이런 스타일로 그냥 골프복에도 되게 잘 어울릴 만한 아주 세련된 스타일로 즐길 수가 있고 팔찌는 윤혜 씨 한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차면서 건강도 챙기고. 챙길 수 있는 그런 팔찌입니다. 오정TV 통해서 구매한다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곰 자석 팔찌였습니다. 리뷰 보니까 진짜 금육통에 확실히 효과 봤다는 리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물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곰 자석 팔찌였습니다. 자. 네, 지금 AV 배우 채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촬영 중 에피소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습니까? 기억나는 에피소드? 네. 제가 첫 촬영을 아는 지인하고 찍었어요. 진짜요? 네네. 오. 아는 지인하고 찍다 보니까 눈도 못 마주치겠고. 그러네. 아니 왜 어쩌다가 아는 지인 그 남자분이 지망을 했던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아니요. 그 남성분은 기존에 이제 배우를 하고 있었고 그 남성분이 저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너 뭔가 잘할 것 같다. 근데 아무래도 처음이라 좀 부끄러우니까 그럼 나 첫 촬영을 오빠랑 할래.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처음이고 아는 사람이랑 하다 보니까 또 기존에 좀 그런 관계였어요. 원래도 좀 약간 썸을 타는 관계였군요. 네네. 그러면 더 부끄럽고 약간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요, 오히려 더 마음은 편했어요. 그러면은 촬영을 하고 나서 그분에 대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정말 딱 일은 일로만. 네네. 아는 사람하고 했을 때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아니, 남성분이 너무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그런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타이밍이 아닌데. 분출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분출을 하진 않고. 네. 잠깐만. 그치, 참아야 되니까. 잠깐만. 나 가야 쓸 것 같아. 그런 것들도 그럼 다 리얼하게 좀 담겨요? 네, 리얼하게 담겨요. 아무래도 저희는 리얼리티를 추구하다 보니까. 예전 그 비디오 같았으면은 거기서 NG거든. 그치, 그치. 다시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채연님이 그러면은 그 촬영할 때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저희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직 수뇌물. 수뇌물이 뭐예요? 약간 연인 컨셉. 아, 연인 컨셉. 러블리하고 연인스럽고 사랑스럽고 이런 컨셉을 많이. 아, 그러다가 이제 서로 눈 맞아서 사랑 나누는? 아니면 코스튬도 있었고. 그럼 보통 러닝타임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총 우리가 보는 거. 돈을 내고 볼 때 영상의 길이가. 30분? 40분? 그럼 30분에서 40분에 한 장면이 나와요? 아니면 두세 번이 나와요? 보통 한 시간짜리는 한 세 번은 나오잖아요. 저희도 몇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아니에요. 어쨌든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상대 배우가 바뀌어요? 아니요. 한 배우랑. 네. 오. 그 영상을 찍는 날은 그 한 배우랑. 아, 그러면 하루에 보통 하나 정도 찍습니까? 네. 그 배우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이게 막 이게 겉으로 봤을 땐 모르는데 막상 사랑을 나눠 보니까 스킨십이나 애무나 이런 게 너무 잘하는 배우. 아니 저 그 전에 만나던 오빠가 최고예요. 그 오빠 배우 해주세요. 그분이 아직도 연락하세요? 아니요. 아 그래. 아쉽다. 아마 보면서 저놈의 기집애. 어 나를 얘기하는구만. 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시도록 할게요. 아 뭔가 그렇게 사심이 들 만큼 이렇게 채연 씨를 반하게 한 아직까지 남자 배우는 없었군요. 네. 촬영할 때는 사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 그래요? 이게 딱 직업으로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태프분들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저는 그냥 즐길 수가 없잖아요. 즐기고 싶은데 이렇게라 저렇게라 막 하니까 그렇게 촬영할 때 그럼 뭐가 제일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 체력? 체력. 아. 보통 몇 시간 촬영을 해요? 한 6시간? 6시간? 진짜 힘들게. 그래서 살이 안 찌네. 내가 봤을 때 많이 먹어도 6시간 어쨌든 그치. 연기하는 것도 힘드시니까. 나중에는 막 다리가 떨려요. 그치. 그게 연기가 아니었어. 배우들 가끔 보면 다리를 떨잖아. 느껴서 떠는 게 아니었고. 너무 힘들어서 다리가 떨리는 거야. 우리는 조금만 서 있어도 커피 주문하기만 해도 다리가 떨리는데. 그 화면에서 갈 것 같아가 갈 것 같아가 아니라. 아, 진짜 내가 골로 갈 것 같아. 골로 갈 것 같아. 그치. 맞아,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그럴 때 힘들 것 같아. 남자 배우가 이때쯤에는 끝내줘야 되는데. 안 끝나. 그거는 이제 중간중간. 감독님이 스탑도 해주고 사실 남배우님이 더 힘들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단 체력도 더 많이 쓰고 본인이 리드하는 장면도 많기 때문에 남배우님이 더 힘드실 거예요. 혹시 여자 배우와 남자 배우의 그 페이가 다릅니까? 출연료가? 다르죠. 누가 더 높아요? 여자. 여자가 더 이렇게 속삭여. 여자. 이런 거 좀 배워야 돼. 그니까. 그 앞서 막 코스튬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주로 어떤 복장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대중들이 좀 좋아하는 코스튬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반응 좋았던. 아직은 하나밖에 안 해봤어요. 뭐요? 제가 메이드. 메이드 잘 어울릴 것 같아. 나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 교복 완전 잘 어울리고 지금 간호사도 잘 어울려. 솔직히 모든 게 다 잘 어울려. 진짜 이 비주얼이면 다 잘 어울려.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는 어떤 게 있어요? 주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수익이 좀 많이 나는 코스튬? 사실 제게 제일 조회수가 많아요. 진짜요? 네. 메이드. 채아 씨 본인이 갖고 있는 약간 그런 성적 판타지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저는 좀 제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 남자 여덟 명한테? 여러 명? 너랑 비슷하네. 나랑 많이 비슷해. 나 거기 가입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요즘에 약간 이것도 관심이 생겨요. 내가 남자를 괴롭히는 거. 저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괴롭힐 수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밟고 어디를요? 욕도 하고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도 해보고 명령도 하고 명령도 하고 엉덩이도 때려보고 맞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구 다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해볼 수 있는 남성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또 좀 관심이 있으시고 네. 그럼 그런 영상도 있습니까? 여러 명의 남자들이 좀 괴롭히는 것도?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한 몇 명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힘들지. 세 명? 그래, 세 명이 딱이야. 양옆이라. 나는 세 명도 힘들어. 말도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연기를 할 때 감독들이 그런 수위 같은 걸 정해줍니까? 여기서는 넘지만 맞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줘. 이런 거를 정해줍니까? 아니면 큰 틀은 짜주시고요. 네. 그 안에선 배우분들이 하는데 뭐 편집도 있으니까. 전문 작가분들도 다 있으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대사를 막 외워요? 대사를 외우진 않아요. 그냥 큰 틀만 짜주세요. 큰 틀. 네, 이런 컨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멘트는 저희끼리. 그럼 아무래도 배우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채아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교 있고 뭔가 이런 거를 많이 살려서 작품에 녹여내겠네요. 네네.
본인의 성감대는 어디예요? 키스. 아, 진짜요? 진짜로? 아, 키스가 키스. 왜 좋아요? 그냥 몰라요. 좋아요. 안 좋은가요? 아, 너는 왜 이렇게 간지럽니? 난 싫거든. 너 키스 안 한 지 여기 100년 됐거든요. 난 오로즈예요. 어, 그럼 어떤 거 좋아하세요? 키스 빼고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키스를 키스. 많이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죠. 진짜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안 사랑하면은 키스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이 키스도 궁합이 있잖아요. 맞아. 네네. 이게 그러면은 그 연기하실 때도 키스만 해봐도 이 사람은 약간 느낌이 옵니까? 어, 잘하겠다. 아니면 아, 깬다.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키스를 하면은, 아, 씨, 언제까지 해야 돼? 아, 일로써 하게 되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 아, 언제까지 해야 돼? 코 아프다, 입 아프다. 아. 통화하겠다. 오래 하나 보네. 그런 걸 다 그냥 연기고 일이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완전 그냥 빠져들었던 적은 없어요?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진짜 너무 좋아서? 없어요, 아직. 아, 아직은 없어요. 아직 촬영하면서는 없어요. 지금 1년이 안 되셨나? 그쵸, 저 아직 신입이에요. 완전 신입이니까 우리 이채담님 만났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분의 그 농리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질 못했는데 아무래도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풋풋한 감성이네. 아무래도 이제 배우로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이럴 때 그들이 막 뭔가 요구한다던가 그런 환상이 그런 게 있어서 좀 힘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게 더 재밌거나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자기랑 연습해보자. 아, 이런 해보자. 컨셉도 해보자. 저런 컨셉도 해보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배우만은 좀 피하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채취가 좋지 않은 분이시라든지. 냄새. 그러겠지. 아. 입냄새 특히. 키스를 또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입냄새. 아, 진짜 너무 있어요? 싫어. 많이? 입냄새 나는 사람들? 아니요, 저는 없었는데 있다고 들었어요. 그 배우님 만날까? 아, 그래. 여자 이미 그 여자 배우들 사이에서는 아, 맞아, 리스트가 맞아. 돌아다니겠군요. 그럼 네, 그럼. 구독자님들 그 치아 건강 많이 신경 쓰세요. 구독자님들 아, 네, 커피를 들고 치아 건강 신경 써야 된다. 왜냐면 근데 나는 이쪽 일을 하는 배우가 어떻게 체취 관리를 안 한다는 거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은 모르나 보네. 그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속에서 오는 건가? 아, 맞아, 맞아. 이게 속이 안 좋아. 아무리 치카치카 열심히 해도. 위가 안 좋으면. 왜냐면은 촬영할 때 저희가 양치를 진짜 많이 해요. 아, 계속 양치를 해요. 근데도 그 냄새가 나면 문제가. 맞아, 맞아. 이건 속이 안 좋은 거야. 이해를 하자. 이해를 해야죠. 뭐. 먹여야지, 뭐. 어떤 미개양약 같은 거를 먹여야지. 촬영 장소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주로 어디서 촬영을 많이 하세요? 저희 펜션이요. 펜션, 아.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국내 펜션? 네. 해외 촬영도 해본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네. 해외 촬영도 많이 있을 거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펜션을 하루 빌리면 거기서 이제 촬영을 다 하고 그 끝나고 나서 샤워도 거기서 다 하고 그쵸? 하룻밤 1박을 해요. 아, 왜냐면은 아침 촬영씬이 필요할 때도 있을 때는 그 진짜로 자고 일어나는 네, 겁니다? 네, 정말 자고 일어나서 리얼리티 그 얼굴로 또 이제 새롭게 사랑을 나누고 신기하네. 그렇게 여자 배우들이 많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있습니까? 경쟁이라든지 있겠지. 쟤는 나보다 뭐 몸매가 조금 이러면서 약간 미묘한 신경전 같은 거 있습니까? 아니요. 아, 국내 배우들은 사실 그런 거 못 느꼈고요. 네. 해외는 있습니까?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신입이라 또 모르는 것도 있고 채아님 자체는 본인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이 없지. 하지만 채아님을 의식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조회수가 바로 나오잖아요. 아, 네, 그쵸. 바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본의 아니게 맞아, 경쟁 맞아. 구도가 되니까. 그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이 좀 많이 달라지나요? 네. 그러면 그 수익을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채아 씨도? 그쵸. 아, 그러니까 출연료를 받고 수익도 나누고? 네네. 그럼 확실히 조회수에 따라서 수입도 달라지겠네요. 네, 많이 봐주세요. 요즘 그 이채담님도 그때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워낙 이제 적극적이고 촬영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의 감독처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본인이 연출자라면은 어떤 시나리오로 어떤 작품을 하고 싶은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디테일하게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아까 말 얘기했듯이 그 남자들이랑 세 명 정도에 묶이고 괴롭히고 아 묶이고 괴롭히고 제가 묶이고 아 그래요? 나 진짜 취향이 이렇게 다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리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본인이 멋있다. 올라가시는 것도 네. 좋아하시고 근데 남자가 이렇게 확 해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니까 아니면 초반에만 이렇게 했다가 본인이 이제 나중에 리드를 합니까? 저는 주로 남자가 계속 나도 남자가 계속 하다가 좀 피곤한 스타일이 남자들이 다리가 후달리겠네. 아니 근데 그래요? 거기서 또 성적 만족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도 가끔씩 한 번씩 제가 이제 또 하니까 그래요? 그 남자들은 이제 저희보다 경험이 많을 수도 여러 배우들을 만나보셨으니까 어떨 때 가장 흥분을 느낍니까? 약간 신음소리 같은 거 신경 씁니까? 일부러? 약간? 전 신경 써요. 소리 좀 어떻게 내는 편이세요? 저는 약간 하이톤? 들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 괜찮네. 아 나는 하이톤이라고 해서 약간 좀 찡찡대는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괜찮네. 그 신음소리에 대해서 좀 칭찬받아본 적 있습니까? 뭐 진짜 뭐 신음소리가 너무 좋다. 아, 댓글들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신음소리가 좋다. 네, 좀 목소리도 그렇고 특이하다. 목소리가 진짜 특이해. 보이스 자체가 되게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보이스인 것 같아요. 그 집에서도 이럽니까? 집에 가면 엄마! 엄마! 말 시키지 말랬지. 맞아요, 그래요? 집에서, 밖에서는 이러고. 집에 가서는 이제 안 그러죠. 아, 요런 톤은 아니고. 말도 잘 없어요. 아, 말이 없다. 아, 예. 그리고 신음소리. 또 다른 공약 포인트가 있다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뭐, 허리 돌림? 허리를 돌려? 허리를 어떻게 돌려요? 아, 위에 있을 때 여자가? 그냥 허리는 밑에서도 돌릴 수 있는 아래 있을 때. 네. 좀 알려주세요. 뭘 잡아? 허리, 남자 허리를 잡으라고? 아니, 내 허리를 돌려야지. 내 허리를 잡고 돌린다고? 이렇게 잡아. 뭘 잡아? 그거를. 잡고. 아, 남자 거를 잡고. 잡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돌려야죠. 아, 돌리는 거 장난 아니네. 여러분, 뭐 보죠? 진짜 장난 아니네, 이 여자. 대박이네. 조금만 돌려도. 장난 아니야. 지금 팔자를 그려, 팔자를. 아, 팔자를?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건 느낌인데. 우와. 이렇게 허리 돌림이 또 중요하고. 타고났네. 오늘 꼭 써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허리 돌림을 해야지 우리 여자들이. 예를 들면, 뭐, 팔자를 그리는 느낌으로 하세요. 아니면 뭐, 안무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좀 어떤 느낌을. 너 혼내지 마. 얘랑 너무 비교되니까. 얘 장난 아니라고. 여기는 어떤 생각하고 해야 돼요? 와. 그냥 찾아야죠, 닿는 곳이. 닿는 곳을 찾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알아서 돌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아, 그래. 진짜 이거 보면 남자도 흥분하겠네. 그 허리 돌림은 집에서 연습합니까? 아니요. 약간 그 비욘세 옛날 춤 있잖아. 뭐였죠? 그거 엉덩이로 추는 춤 알죠? 그거가 진짜 그거 연습 많이 하는데. 아, 싱글레이디. 그 춤을 뭐라고 하죠? 엉덩이 흔드는 거 무슨 트월킹인가? 트월킹은 그냥 이렇게 하지 하는 말라고. 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다르다고. 내 눈을 지금 안구정을 하고 있는데 다르다. 혹시 개인적으로 연습하시는 건 아니죠? 네,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건 아니고 타고났군요, 이런 원래 느낌은. 원래 허리를 잘 돌려야죠. 그지? 옛날에 훌라후프 잘했어. 잘했어요. 나도 훌라후프 잘했는데? 한번 봐볼래? 여기 살짝 허리 저희 국도자분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하지마. 아, 너 옆에 가서 해볼래? 내가 아까 봤을 때는 그 느낌이 위에서, 남자 위에서 약간 돌리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대놓고 돌리니까 느낌이 안 사는 거지. 허리 돌림. 그리고 보통 엉덩이랑 가슴 중에 어디에 더 포인트를 더 좋아하시던가요? 엉덩이? 아, 엉덩이가 확실히 예쁜가 보네. 근데 가슴도 예뻐. 가슴도 예쁘신데. 기본적으로 지금 앉아있을 때도 보니까 일단 가슴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앉아 계시네. 습관이에요, 습관. 아, 습관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좀. 채아님은 이렇게 끝까지 느꼈을 때 본인만이 뭐 표현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진짜 오를 끝까지 느껴서 오르가즘을. 내가 진짜 흥분할 때는 예를 들어 눈이 진짜 뒤집어진다던가. 뒤집어지고 네. 몸도 떨리고 몸이 떨리고 막 욕도 나오고 욕도 나오고 약간 신음소리도 신음소리도 좀 달라지죠? 이게 아니야. 그치 그치 약간 갈라지면서 막
이상형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약간 단전에서 올라오는 고음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거의 숨소리, 숨 넘어가는 소리? 어 그래 너는 단전에서 왜 얘네 오히려 아 이렇게 약간 육성으로 나온 넌 좀 특이한 것 같아. 보통은 소리가 거의 막 약간 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맞는데 그럼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얘는 단전에 아 아니야 다시 번복할게. 나도 느낄 때 보니까 약간 좀 다르더라고. 그치 좀 숨 넘어가지? 숨이 막 넘어가고 다리가 많이 떨리고 땀도 많이 나죠? 땀 많이 나죠. 땀도 많이 나고 모든 구멍이 다 오픈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남성이 어떻게 했을 때 특히 채연님은 흥분을 느껴요? 남성의 어떤 체위 뭐 예를 들어 남자가 어떻게 어디 성감대를 해줄 때라던가 아니면 뭐. 어디 성감대라기보단 분위기? 아 진짜? 분위기 막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 좋아 진짜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진짜 불 하얗게 켜놓고도? 가끔 욕도 해주고 나한테 아 욕도 해 비슷하네 진짜. 그래 난 싫은데? 싫어? 아, 그러면은 남성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막 합니다. 그럴 때 약간 특히 선호하는 체위가 있습니까? 남자가 위에서. 남자가 위에서 정상으로? 아예 눕지 말고 남자가 이렇게 앉은 남자가 거지? 앉아서 위에서? 남자가 앉아서 위에서? 위에 앉으라고? 아니요 저는 누워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포개지 말고 이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알아. 그러면은 더 느낌이 깊이 오니까. 맞아요. 내가 누워있고 남자가 위에 있는데 포개지 말고 약간 세워. 남자가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자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자세를 그냥 바꿔서 한다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럼 더 깊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저는 얼굴을 마주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앉아서 이렇게 더 하는 거? 근데 얼굴 똑바로 봐줬으면 좋겠어. 그럼 막 윙크합니까? 하다가? 막? 뭐 뽀뽀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뭐 애교? 눈 웃음 이런 거? 아 진짜? 하는데 갑자기? 진짜? 윙크 이런 거 해주고 하지 말자 너는 진짜 갑자기 깜짝 놀랐네. 네, 눈웃음. 아 근데 채아님이 아까 얘기해준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잘 연습해야지. 잘못하다가는 방향이 잘못 가면은 훅 간다. 나는 그냥 평소 청결이나 많이 신경 쓸래. 버텍스 넘버원으로 네? 깨끗하게 씻고 좋은 향기 나게 노력할래. 남성분들에겐 M존 케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버텍스가 정말 바디 제품 중에 꼭대기를 찍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네. M존 케어는 천연 자일리톨 성분 그리고 진짜 돌 애기부터 임산부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EWG 그린 등급 네. 안전한 성분을 담았습니다. 남성분들이 거기가 열이 많고 맞아요. 여름에는 거기 땀이 많이 차고 그럼 좀 아무래도 냄새도 나게 되고 답답한데 이 M존 케어를 쓰시게 되면 씻고 난 다음에 내가 써봤거든요. 화하면서 정말 시원해요. 근데 그게 인위적인 화함이 아니라 천연 자일리톨 네. 성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샴푸, 바디워시 그리고 M존 케어까지 하시면 여러분도 오늘 아주 뜨밤 쌉 가능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랑 나누고 나면은 약간 아까 다리 후두루두 떨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럴 때 또 카페인 섭취해줘야 되거든요. 그치. 자 커피 하면은 콜드브루. 고급 커피의 대명사가 바로 콜드브루인데 이 콜드브루가 맛도 좋고 향도 좋지만 워낙 이제 보관이 좀 쉽지가 않고 유통기한이 짧아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딱인 제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콜드브루는 가격대가 좀 있는데 이거는 8개가 들어있는데 10,000원 네. 가격이 너무 착해요. 그런데다가 낱개로 들어있어가지고 우리가 술 마실 때도 네. 맥주에 타서 먹거나 소주나 위스키에 우리 술자리에서 이거 한번 탁 쏘면 팍 터지거든요. 아까 채아님이 분위기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분위기 잡을 때 뭔가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고기 술에다가 이거 딱 커피 싸가지고 마시면은 훨씬 더 기분 좋게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뜨거운 물에 여기 N2C 커피를 한번 쏘면은 크레마랑 향까지 질소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네. 커피가 신선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N2C 콜드브루로 오정 TV 보고 구매했다고 배송 메시지에 남겨주시면 네. 되고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란에 광고하는 제품들 다 링크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제품 그 링크 타고 가시면 됩니다. M2C 커피였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몸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이 사실은 제일 손쉬워. 맞아. 근데 가격이 부담이면 여러분들 또 괜히 또 꺼려지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드실 수 있는 비타민인데 가격이
10,000원대예요. 맞습니다. 두 달분이에요. 하루에 섭취해야 될 비타민이 1일 섭취량을 다 담았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13가지 비타민에 10가지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까지 담겨져 있는데 두 달분 15,900원이에요. 심지어 오정 쇼핑에서는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달에 8,000원꼴로 그냥 이거 한 알로 영양제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비타민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 비타민으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 AV 레이블 MIB 소속 배우 채아님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채아님의 매력에 푹 빠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나는 100% 여기로 갈 거라고 봐. 사실은 이제 AV 레이블 하면 익숙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 MIB는 국내 최초 성인 영상 제작을 하는 회사고요. 저희가 작년에 MIB 팬미팅 파티를 처음으로 개최했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제 하냐. 팬미팅을? 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팬미팅 예정도 있고요. 아, 언제 해요? 이건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 아직 픽스 된 건 아닌데. 네. 올 여름? 여름쯤에. 그럼 직접 이제 그 팬미팅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입장권을 내던지 뭐 있겠죠, 회원이? 네. 그럼 가면은 배우분들과 직접 만나서 사진 네. 찍고.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오, 선물도 네. 주고? 네네. 뭐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뭐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도 많이 글로벌하게 활동을 할 예정이어서 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보니까 채아님 말고도 뭐 수아, 캔디, 수연, 유주 그리고 일본인 배우분들도 계세요. 마츠모토 이치카, 모모나가 사리나 같은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 다 이제 고정 팬분들이 있어서 팬미팅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일본 배우분들께서는 워낙 또 팬덤이 있으셔가지고 네. 이분들 말고도 앞으로 더 많은 배우분들이 오실 거예요. 팬미팅 말고도 여러 가지 행사들도 또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홍보하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MCN 지원이나 뭐 대규모 행사들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저희 영상을 국내 말고 해외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MIB 치고 들어가서 이제 회원 가입해가지고 보는 거죠? 네네네. 해외 팬들도 많아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올해부터는 글로벌하게 많이 이제 할 것 같아서 해외 팬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게 일본 그때 감독님 오셨을 때 그리고 이제 국내 에로 배우분들을 또 저희가 모신 적이 있거든요. 네. 너무 환경이 달라요. 일본은 정말 AV 배우들이 좋은 조건과 대우 안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정말 뭐 많은 수입도 보장이 되는데 네. 우리 국내 아직도 에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막 몇십 개를 맞아요. 찍고 그런데도 이제 페이나 이런 것도 너무 별로고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좀 건강하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전업으로 그것만 해서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좀 퀄리티가 높아지니까 네네.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MIB에서 국내 최초로 이런 AV 레이블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아님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좀 궁금해요. 앞으로 이제 저도 해외 활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관심 있는 뭐 나라가 있어요? 일본? 그러니까 일본에서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K-ERO도 전 세계에서 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네. 채아 씨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긴장 많이 하셨죠? 긴장 많이 했는데 언니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언니들하고 수다 떠는 것 같이 재밌었어요. 아, 그래? 유튜브 활동 되게 많이 하시던데 네, 지금 계속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틱톡도 하신다고 하고 네, 틱톡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웹화보도 준비하고 있고요. 팬분들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네. 많이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더 자세한 얘기는 또 언제 또 다시 모셔가지고 또 채아님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에 또 저희가 궁금한 거 있으면 모셔가지고 네. 구독,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거 이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그것도 왜냐면 워낙 이제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셨다고 했으니까. 아, 그렇네. 나중에 조금 더 농이
익은 채화도 뵙겠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이런 약간 풋풋하면서도 그런 모습도 저희는 너무 좋거든요. 아, 네네. 네. 네. 저희도 오정TV도 채화님과 MIB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네. 궁금한 거 좋았던 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 참고해서 다음 방송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정TV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